네, 정수연의 해피투게더로 날라온 세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제작자가 꿈인 슈카 언니의 팬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영화 스텝을 하고 있고요. 슈카 언니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냈는지를 알고 싶어요. PS, 슈카 언니, 우리 내년에는 소풍 가요. 좋아요. 안녕. 무슨 촬영하고 있었어요? 힘들 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생각해요. 왜냐면 내가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은 내가 다 먹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내가 다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되게 감동받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 꼭 영화 제작자와 배우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었으면 좋겠어요. 꼭 성공하세요. 네 번째는 님의 사연입니다. 언니를 보면서 힘을 얻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. 언니는 팬들한테 늘 고맙다고 하지만 언니도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에요.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멋진 사람이지만 언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란 걸 꼭 알아줬으면 해요. 앞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도 돼요. 우리 시카 언니는. 이거 읽으면서 되게 울컥울컥했어요. 오래오래 연예인과 팬의 사이도 되고 앞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.